오늘도 급등하는 테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테마 볼까요? 함께 보시죠.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제가 리튬 관련주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리튬 관련주. 예, 하겠습니다. 리튬은 정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언급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지지난주도 계속 리튬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우리 이제 앵커님은 리튬 관련주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리튬 관련주가 보니까요. 조정을 받아도 얼마 안 가고 다시 급등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리튬 관련주가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후발주들이 생성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일 리튬 관련주가 강하긴 했지만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러한 종목들은 또 오히려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튬 관련주들 계속 선별을 해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선별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러한 포션 기법으로 해서 조금 속아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금일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원래 이제 EV 첨단 소재가 FPCB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제 리튬 관련해서 확대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 그다음에 하이드르 리튬을 통해서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제 탄산 리튬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이제 법인을 공급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에는요, 조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일단은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차후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단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은 썩 좋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으로 가지고 리튬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어떻죠? 3월이 지났고 감사 보고서는 다 웬만한 법인들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여러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해줬지만 사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에는 조금 이렇게 재무가 안 좋은 그러한 법인들 일단 피하셨다가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지금 EV 첨단 소재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지금은 어떠한 이러한 실적보다는 뭐가 있어요? 바로 기대감으로 해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일 상한가는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게 되면 어떻죠? EV 첨단 소재는 이제 슬슬 공략을 하셔도 될 그러한 구간에 이르렀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감자와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인해서 바로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갭으로 뜨면서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략적으로 한 6달, 5달 동안에 이러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리튬 공급사 확보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다시 말해서 재료가 좋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와 같은 이런 결과적인 내용은 없었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고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 2,400원 부근, 그다음에 제 생각이 맞다면 한 2,500원 부근에도 공략을 해야 될 이러할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조정을 주었을 때 뭐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P1 자리로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EV 첨단 소재 당분간은 계속 관심 있게 가져두시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 바로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니켈 쪽으로 해서 인도네시아가 바로 배터리의 허브로 이제 하겠다라는 허브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니켈 광물에서 라이센스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리튬 관련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EV 첨단 소재에서 다이나믹의 지분을 약 19.5%
58%를 보유를 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같이 리튬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좀 느껴지시죠? 바로 직접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바로 그나마 니켈이 있고요. 리튬 관련주로는 조금 직접적인 그러한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제가 차트로 또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바로 전 저점, 그 다음에 저항선인 부분을 가뿐하게 뛰어넘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업 분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많은 하락이 나와서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보시게 되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은 이제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리튬 재료로 인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니켈 관련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제가 뭐 포션 기법에서도 계속 디테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이러한 점상들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돈을 들인 게 아닌 그러한 상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되게 되려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의 주가 위치가 위에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 지금 여기서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엔 이 지금 11,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 밑에서는 포션 기법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적용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근본적인 건데,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억 미만의 이제 소위 이제 동전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포션 기법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P1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내가 정말 다이나믹 디자인을 공략을 하고 싶다. 방금 제가 뭐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비중도 낮게 공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점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P3로 접근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일단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EV 첨단 소재와 다이나믹 디자인, 결국엔 뭐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일단 EV 첨단 소재는 2,400원에서 2,500원대 공략 구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조금 더 세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방이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고요. 이때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곧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다이나믹 디자인 역시나 일단 거래량 뭐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실적이 안 좋고 또 리튬이랑 연관성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변동성이 크니까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굳이 그래도 이거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 톡방에서 전문가님, 테마술사님께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리튬 관련주 한 종목 더 봐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속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쪽 이제 그룹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리튬 관련주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포스코 엠텍? 맞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이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포스코 엠텍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포스코 엠텍이 더 가볍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금일 다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를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많은 이슈가
받았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리튬을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력도 호주 이제 필바라와 이제 같이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서 계속 시너지는 만들어 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우리에게는 이제 포스코 철강으로 해서 많이 친숙한 이제 그러한 업체인데 이제 포스코 엠텍도 너무 많은 상승을 보인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 한번 리튬 후발로 해서 이러한 무거운 정말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으로 해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는요 다시 말해서 전기차 2차 전지로 해서 바로 이제 리튬과 니켈의 이제 탑 제조사로 이제 가겠다 약간 이러한 이제 계속 비전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차트를 이렇게 늘려봤거든요. 근데 늘려봤는데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 좋은 부분이 부각이 안 돼서 제가 월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월봉으로 하면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많이 굉장히 박스권을 긴 시간 동안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연봉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연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연봉으로 이렇게 보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구간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09년, 2007년 기점으로 인해서 하락과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로 해서 많이 유명한 그런 법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긴 시간 동안 예, 상승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워렌 버핏 얘기한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오게 되면 정말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제가 테마주사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의 실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테마도 같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무겁지만 금일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테마로 같이 엮이게 되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봉과 이런 긴 시간 동안의 이러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일봉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좀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뭐가 보이시죠?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할 거는 지금 최근 5년에 가장 큰 바로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지금 5년치가 다 나오진 않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눌려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번도 거래량이 증가가 된 적이 없었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거래 증가되는 부분 확인되시나요? 이러한 구간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약 한 32만 3천 원 부근 정도의 주가 위치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5년, 7년 동안에 빡 32만 원의 이러한 장기 매물 라인을 요번에 거래량과 동반을 해서 재료, 다시 말해서 테마가 조성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세 초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약 한 7%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주게 되면 정말 내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종목들로 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포스코 홀딩스로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지금 5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정시에 좀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세세한 매매 전략은 역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1123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음 테마 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 테마 두 번째는 뭔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테마죠. 예, 테마는 바로 폐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예, 금일 이제 장 초반부터 예, 폐 배터리 관련주도 정말 많이 셌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IRA 법안이 31일 날 통과가 됐잖아요. 일단 지금 사실 시장 해석에 따라 다른데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떤 이제 종목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일단 장 출발하기 전에 LNF 네. 봤습니다. 아, LNF 네. 보셨군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맞췄죠, 오늘. 상승. 오늘 맞췄군요. 아, 정말 잘하셨네요. 상승 맞췄습니다. 네. 네네. 아, 제가 이제 이 말씀 이제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사실 IRA 법안으로 인해서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헷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료 소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주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이제 그러한 참과 이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 쉬었다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금일 강세를 보였기도 한데요. 일단 2차전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어떤 세부 지출 내용들이 있었죠. 바로 이제 폐배터리는 이제 차후 얘기인 거고 부품 관련해서 50% 정도에 포함이 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세액공제, 다시 말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광물로 이세면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해석으로는 우리나라가 예상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총적이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러한 IRA의 세부 지침들에 대해서 바로 광물 쪽 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재, 음극재 이러한 활물질이 광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면서 바로 IRA의 큰 수혜를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일단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금일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재활용 사업에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공장에서 니켈이나 그다음에 코발트 등의 양극재 물품을 이제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에서 빼내는 거죠. 빼내고 이러한 빼낸 물품을 어디다 보내요? 바로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모 신소재에 이제 보내게 되면 거기서 전구체 생산 물질로 해서 다시 한번 양극재 생산 공장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이러한 리사이클링으로 인해서 금일 코스모 그룹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코스모 이제 화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략히 이러한 시스템에 갖춰져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금일 대략적으로 29% 상한가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제 코스모 화학을 제 개인적으로 봤는데 저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그 밖에 매물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봉을 한번 봐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별로 상승이 안 나온 것처럼 확인이 되고 있지만요. 무려 지금 214%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만 원 부근에서요. 2만 원 부근에서 현재 약 한 6만 5천 원 부근까지 주가는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폐배터리 관련 주들에서는 정말 지금 위치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만한 제가 이미 다른 종목도 이미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보유자형의 영역들 그다음에 단타로 소위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바로 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로 제가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코스모 화학과 이러한 어떤 시스템
루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코스모 그룹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수혜를 보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코스모 화학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기대감이 이제 소멸되게 되면 사실 하락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주가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장의 영역, 그다음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